왜 가자 주민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하마스가 이렇게 무모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하는가. 하마스의 이런 독트린을 아셔야 헤즈볼라도 똑같습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초기에는 이스라엘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었거든요. 뭐 1300명, 1400명까지 죽었습니다. 이게 기습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9.1 테러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는 표명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의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 성인광 박사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1967년부터 2005년까지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2005년에 완전히 철수를 했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또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려는 그런 혹시 의도가 있을까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재점령은 안 된다 선을 긋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실제 이스라엘도 가자지구를 재점령할 의도는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230만이라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음식이나 생활이나 그다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군사작전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일방적으로 군인들이 이제 가자지구를 빠져나오면서 무언의 어떻게 보면 휴전 그런 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We do something which we which you have, it's a demilitarized zone, it's a no man's land around the perimeter of Gaza. That anyone who will enter there will be shot. 헤즈볼라까지 참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하마스도 마찬가지고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란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두 단체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란의 대리 조직이죠. 특히 헤즈볼라는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PLO를 제거하기 위해서 레바논 침공 전쟁을 벌였죠.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이 레바논에 헤즈볼라라는 단체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가자주에 있는 하마스와 달리 시아파 무장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이스라엘 앞에서는 하마스와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란이 다 힘을 합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헤즈볼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헤즈볼라하고 이란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리오프담, 케바타바주베 세나리오하이 다르마가벨의 헤즈볼라 هر گونه اقدامی یک زلزله بزرگ علیه صهیونیست‌ها خواهد بود. 분명 헤즈볼라의 부사무총장이죠. 나임 까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가자지구를 공격한다. 특히 지상군을 파견해서 작전을 벌인다면 우리 헤즈볼라는 반드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헤즈볼라가 대응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측에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한다. 특히 이스라엘 군인들이 되게 사망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전쟁을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אם חיזבאללה יחליט להיכנס למלחמה, הוא יתגעגע למלחמת לבנון השנייה. הוא יעשה את טעות חייו. ואנחנו נכה בו בעוצמה שהוא לא יכול אפילו לדמיין. ישראלי, צ'אגו. 군인이 사망했는데 헤즈볼라를 그냥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복 공격 아니면 대응 공격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전면전 양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란과 헤즈볼라는 지금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자기들이 참전할 시간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바로 여기에 있죠. 레바논입니다. 그죠? 여기에 특히 남부 지방에 헤즈볼라 대원들이 다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맹부대도 지금 여기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저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대도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번 전쟁은 하마스의 독단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첫째,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가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이란의 결재를 받았다. 이란이 모를 수는 없다는 거죠. 이란이 절대 모를 수는 없어요. 분명히 이란에 가서 제가 한번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해 보겠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한번 잘 해봐. 그 정도 수준.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다 마스터마인드 했다고요? 다 이란이 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مقاومت و ایستادگی در مقابل رژیم پوشالی صهیونیستی که حقیقتاً 왜? 아니 도대체 지금 하마스가 왜 이런 무모한 공격을 그리고 이스라엘 주민 1,300명까지 죽이면서 이렇게 극렬하게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배경. 그리고 중요한 지금 외교적인 맥락을 보시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습니까? 관계 정상화 협상을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나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 다른 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이란에게 상당히 악재거든요. 그리고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이슬람 메카 메디나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이슬람권에서 지도자격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죠. 그래서 상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어떻게 보면 관계 정상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이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 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쟁을 만드는 것이죠. 실제로 사우디가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협상 잠시 중단한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펴고 있어요. 이스라엘 계속해서 가자지구 저렇게 너무 심하게 공격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외교적인 수단을 쓰겠다. 압박하겠다. 뭐 여러 가지 미국 측에다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역시 이스라엘과도 친해지는 거 좋아하지만 역시 팔레스타인 문제가 여전히 아랍 국가들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누가 주도를 하는가? 이 문제에 누가 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가? 이 문제에 누가 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가? 이런 이 발언들이 자기들 내에서 헤게모니를 갖는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랍 국가들은 되게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참전할 가능성은 아예 없는? 네,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르단 아주 약한 국가거든요. 미국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나라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나라인 것이 요르단이고요. 그리고 1994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물론 평화협정을 깰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쟁에 관심이 없고요. 이집트 1979년 요르단보다 먼저 제일 먼저 아랍 국가로는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1년에 매년 엄청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이집트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스라엘과 전쟁을 여기서 한다면 미국이 그 지원을 끊어버리겠죠. 그런 이제 약점이 있고 시리아 내전이 2012년부터 내전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시리아 정규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문제는 시리아 요 골란군 이쪽에 친이란 민병대 헤즈볼라 대원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도 많이 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조직도 여기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무장단체들이 혹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국가는 현재 이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낮고 유일한 국가는 이란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헤즈볼라가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이란은 계속해서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지지할 텐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건지 아니면 무기를 엄청나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면서 미국과 어떤 대결 구도로 갈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이고요. 그러나 만약에 공개적으로 헤즈볼라를 지지하고 이란이 이 전쟁에 참전한다면 이것은 미국과의 전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란이 무모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상 무기가 이스라엘이 월등히 우월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안, 다른 무기를 써서 이스라엘 공격할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거리가 짧은 가자지구 인근 마을만 공격할 수 있는 로켓만 가지고 있죠. 왜 하마스가 이렇게 무모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하마스 조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하마스라는 조직은 보시다시피 1987년 세워진 단체인데 최고 지도자 아흐마드 야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요인 암살로 이미 죽었고요. 최고 결정기구 슈라 위원회.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무장
조직이 있습니다. 이스 알딘 알 가슴이라는 여단이 있는데 이 단체가 지금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수장이 바로 무하마드 데프라는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이 이 사람을 요인 암살하기 위해서 수차례 공격했는데 뭐 다리를 다치고 뭐 몸이 다 머리가 다치고 있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여러 개 있다. 꼬리가 9개 달렸다고 별명이 구미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작전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무하마드 데프를 쫓고 있어요. كما أننا نعلن بعون الله وقوته أن الضربة الأولى من عملية طوفان الأقصى خلال العشرين دقيقة الأولى قد تجاوزت 5,000 صاروخ وقذيفة. 그리고 여러분 아시아 함께 하마스란 단체가 단순히 전쟁만 하는 단체가 아니다. 왜? 교육, 구제, 의료, 즉 가자 지구의 가장 빈민층을 도와주는 단체는 하마스다.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이자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단체, 즉 하이브리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모든 소셜 서비스를 누가 제공합니까? 하마스가 다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하면 이런 단체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마스의 가장 중요한 또 단체 중에 하나가 하마스 정치국이 있습니다. 정치국은 최고 지도자, 최고 정치국은 가자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마스 모든 지도자가 지금 가자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시고요. 제일 중요한 정치국 단어는 이제 해외에 있습니다. 유유히 아주 좋은 생활을 하죠. 카타르나 이런 레바논이나 이런 유유히 다니면서 최고의 호텔에서 호사를 누리면서 의사 정책 결정을 합니다. Masterminds of the organization which are living now in five-star hotel in Qatar and other places in the Middle East. 그래서 가자 지구에 있는 동지들에게 이제 동지들이여 더 싸워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얼마든지 대줄 테니 열심히 싸우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외 조직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아주 많아요. 왜 그러면 하마스는 계속 저항을 하는가? 이 사람들의 독트린은 저항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저항을 안압으로 묵가와마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대이스라엘 항전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예요. 대이스라엘 항전이 의무다. 존재 이유다. 내가 힘이 약하더라도 해야 돼요. 원래는 힘이 강해야 사실 적을 공격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독트린에 따르면 힘이 약하더라도 계속 해야 된다. 그러면 끊임없는 저항, 영원한 저항이에요. 이런 독트린을 아셔야 이 사람들이 왜 가자 주민이 저렇게 죽어나가는데도 2006년에도 전쟁했지요, 2008년에도 했지요, 2012년에도 했지요, 2014년에도 했지요, 지금 2023년에 또 하고 이거 끝나면 아마 2025년에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 뭐 저항하는 이유는 뭐 또 다른 이유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건설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될 때까지 계속 저항을 하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똑같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왜 인기를 끄냐? 모든 것을 다 해줘요. 복지, 의료, 성교 다 해줍니다. 헤즈볼라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들이 시아파였어요. 레바논 남부에. 그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단이 헤즈볼라는 단체를 세우고 엄청난 자금을 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아파 무슬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헤즈볼라 단체를 만들어서 사실상 레바논이라는 국가를 시아파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우리가 혁명 수출. 저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주변 국가로 혁명을 수출해야 된다. 왜? 진정한 이슬람 국가는 평등한 국가지 왕정 국가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걸프 국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시스템이 맞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다 혁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혁명을 수출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작업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4차 중동전쟁까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전쟁들하고 이번 전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첫 번째 전쟁은 1948년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하자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독립국가를 선포했는가? 1947년 유엔 분할안, 즉 파티션 플랜이죠. 유엔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국가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아랍 국가가 여기고요. 녹색이고 흰색은 유대인 국가인데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많은 50% 이상의 영토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훨씬 많으면 우리한테 한 70%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영토를 주냐 이러면서 이 분할날은 사실 아랍 사람들은 받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거의 적극적으로 받겠다. 그럼 그렇지만 뭐 아랍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이게 폐기가 되죠. 그러면서 48년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유엔 분할을 우리가 수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국가를 선포하겠다. 그래서 선포를 했는데 결국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가 바로 이 흰 부분 있죠. 여기가 다 이스라엘 차지했고요. 여기는 다 예루살렘 포함해서 이쪽은 요르단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지점은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동예루살렘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될 전쟁이 1967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가장 중요한 전쟁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1967년 선제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미국도 엄청나게 비난했어요. 미국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보면서 절대 선제 공격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선제 공격을 했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미 이집트와 시리아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든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무려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랍 국가들은 뭐 충격이 어마어마하겠죠. 48년 전쟁에도 저렇게 엄청나게 당했는데 이번에는 6일 만에 이 큰 영토를 다 빼앗겼어요. 시나이 반도 다 빼앗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요르단 땅이었던 거 있죠. 서안 지구. 그다음에 동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이 다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시리아의 땅이었던 골란 고원까지. 그다음에 가자 지구까지. 이게 67년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차지한 영토인데 문제는 이 영토를 전쟁이 끝나면 원래 돌려줘야 됩니다. 그다음 유엔 결의안도 나왔고요.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돌려주지 않았죠. 그러나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하면서 시나이 반도는 돌려줬지만 서안지구하고 가자지구, 그 다음에 골란공원, 동예루살렘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여기에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가 나오게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동예루살렘을 돌려주지 않고 있고 2005년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철수를 했고 골란고원은 시리아하고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이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이 그러면 왜 다른가? 이 전쟁들은 전부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국가들이 지금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비국가 단체, 무장정파, 즉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가 하게 되면 헤즈볼라도 무장정파죠. 그러니까 이집트나 요르단이나 시리아는 지금 전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973년에 또 전쟁이 하나 있었는데 제4차 중동전쟁이고 제5차 중동전쟁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을까? 어렵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지 아랍권 전체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부에 대한 얘기로 들어오면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극우파랑 그 다음에 하마스가 서로 내부 결집을 목표로 적대적 공생관계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네, 실제적으로 이번 전쟁 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전과 달리 좀 온건했다. 놀라시겠지만 어떻게 했는가? 가자에 있는 하마스가 계속해서 이제 가자 주민들이 이스라엘 국경으로 넘어가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수입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그래서 노동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몇만 명이 들어갔다가 아침에 국경을 넘어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집에 가서 자고 또 아침에 출근했다가 다시 집에 가서 그런 방식으로. 근데 수입은 되게 많겠죠. 그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까타르란 나라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생활을 걱정을 해서 현금으로 많이 살포를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4인 가구에 200불씩 준다든지 전쟁이 끝나면 돈이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도 뭐 그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걸 다 허용을 해줬어요. 팔레스타인에게 일종의 햇볕 정책을 해주면 하마스가 무장투쟁보다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가자 주민들의 생활 질에 높여서 좀 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더 얻는 게 더 쉽지 않겠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자 주민들의 삶이 좋아져야 가자 지구랑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할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 사람들 삶이 안 좋은데 어떻게 충돌이 없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완화 조치를 취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하마스가 그게 속임수였다. 즉 이스라엘에게 그런 자기들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것은 하나의 미끼였고, 이번에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적대적 공성이란 말이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의 우파와 그 다음에 하마스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어떤 공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드러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요르단 강서안 지구의 온건파가 힘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자꾸 고립시켰어요. 또 다른 문제는 즉 이스라엘은 온건파를 계속 지지를 해야 협상을 하든지 그렇게 될 텐데, 하마스에게 이렇게 좋은 조치를 취했지만 요르단 강서안에 있는 아파스에게는 아무런 좋은 그런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파스를 외교적으로 적극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나타냐후 총리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배착이다. 즉 온건파를 계속 지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마스 쪽에다 더 신경을 썼다. 이게 이제 나타냐후 총리의 책임이죠. 이게 이스라엘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수님이 아까 네타냐후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지금 네타냐후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네타냐후 정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인데 이미 벌써 네타냐후에 대한 그 불만과 비판이 완전 신문에 지금 도배를 하고 있어요. 여론이 완전 안 좋죠. 이게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쟁 10일 만에 1,500명이 죽었어요. 그것은 사실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할 때나 그랬습니다. 조그마한 하마스라는 단체에게 이렇게 많은 인명상살이 났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에요. 뭐 했습니까? 1년 내내 사법부 정비한다고 온 나라가 완전히 뒤숭숭, 계속 국민들은요 반대 시위하지요, 자기는 끝까지 밀어붙이지요, 이스라엘 경제도 나빠졌지요, 이스라엘 예비군들은 나 더 이상 예비군 오지 않겠다, 이런 정권에 나 예비군 참여할 수 없다, 나라가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하마스가 허를 찔렀기 때문에 나타냐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맞이할 것이고, 사실 이미 벌써 사임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전쟁 끝나고 사임한다? No! 지금 사임하라. 아주 이제 나타냐후 싫어하는 언론들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타냐후에 대한 지금 불만이 하늘을 찔러요. 하마스 최고 지도자를 한두 명 사살한다든지 그런 이제 성과를 내보이면서 내가 그래도 이전 정부가 할 수 없었던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그나마 이제 자기의 잃었던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런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The first priority should be bringing them home. I'm not confident that those people in charge right now have the right priority. 오늘 너무 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국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남과 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국제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하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언제 당할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이만하면 됐지, 우리 뭐 군인들 잘해, 우리 무기 좋아, 사실 이스라엘 무기 좋다 하다가 지금 당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무슨 북한 사람들 무조건 쳐주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 그런 점이 저는 이번에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